안녕하세요. 미국 라스베가스 리얼터 제이입니다. 2021년 3월에 라스베가스 마켓 업데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판매된 내용을 토대로 표를 보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판매가 가능했던 물량으로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182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1.9%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3.7% 하락하였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 823채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8.6% 전년 대비 마이너스 38.8%였습니다.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410채로 마이너스 8.9%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25% 하락한 수치입니다. 실제 판매된 물량으로 살펴보면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2,769채로 전월 대비 5% 상승, 전년도 대비 11.9% 상승하였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720채로 전월 대비 15.4%, 전년도 대비 16.5% 상승하였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물건의 판매량은 1월부터 2월까지의 총 판매량으로 비교를 하는데요. 총 192채가 판매되었고 전월 대비 120.7%, 전년도 대비 106.5% 상승한 수치입니다. 판매된 물건들의 메디안 솔드 가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싱글 패밀리 홈의 경우에는 35만 5천 불로 전월 대비 2.9% 상승, 전년도 대비 12.3% 상승하였습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19만 7,500불로 전월 대비 2.3%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12.9% 상승하였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판매 경우에는 median sold price 156만 5천불로 전월 대비 2.3% 상승, 전년도 대비 11.8% 상승하였습니다. Average Sold Price의 경우에는 Single Family Home에는 44만 4,306불로 지난달 대비 4.4%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19.7% 상승하였습니다. 콘도 타운홈의 경우에는 21만 9,428불로 지난달 대비 4.6% 상승하였고 전년도 대비 17% 상승하였습니다. 1밀리언이 넘는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191만 4,713불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3.2% 하락하였지만 전년도 대비 13.1%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달에 큰 물건이 판매되었기 때문에 평균가나 미디언 솔드 프라이스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onth of Inventory 경우에는 싱글 패밀리 홈은 0.8,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27.3% 하락하였고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57.9% 하락한 수치입니다. 콘도나 타운홈의 경우에는 1.1로 마이너스 31.3% 지난달과 차이를 보였고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 50% 차이가 있습니다. 럭셔리 세일즈 경우에는 그 수치가 5로 지난달 대비 마이너스 16.7% 하락, 전년도 대비 마이너스 61.5% 하락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고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레지던셜 클로징에 대한 지난 2011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월별로 비교한 도표인데요. 보시다시피 2012년도 이후 가장 많은 판매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레지던셜 홈즈의 month of inventory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2009년 이후로 지금껏 역대 최저의 인벤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싱글 패밀리 레지던셜 마켓 프라이스를 비교한 건데요. Average price와 median price가 보시다시피 계속 상승 중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콘도와 타운홈에 클로징된 물건들을 지난 2011년도부터 21년도까지 월별로 비교한 도표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큰 수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1밀리언이 넘는 물건들이 판매된 현황을 보여주는 도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해들과 달리 역대 최고로 판매 실적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럭셔리 마켓의 인벤토리를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지금 역대 최저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판매 실적이 최고치를 나타낸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 1월에 비해 2월의 시장은 물건은 더 부족하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3월 현재 제가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상황은 2월보다 물건은 더 부족하고 가격은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이번 달의 마켓 리포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잊지 마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셔서 앞으로 올라올 영상도 기대해주세요. 지금까지 리얼터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